팔복 성화의 사닥다리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과 성화. 팔복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특징의 목록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팔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계적이란 1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2복을 체험하고 1, 2복을 체험한 사람만이 3복을 체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닥다리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비유되는 점차적인 성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덟 번째의 팔복은 1복부터 7복까지 소유한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팔복은 성화의 사닥다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으나 아직 몸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 평생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는 1복부터 8복까지 단계적이며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1복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성품이 2복으로 이어지고 1, 2복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3복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변화입니다. 팔복의 요약.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에서 성품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만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난한 심령 안에 채워주시며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나아가서 긍휼한 사람은 마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의롭고 사랑으로 무장된 청결한 마음을 추구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갖게 됩니다. 긍휼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퍼뜨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팔복은 빛의 사닥다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팔복을 빛의 사닥다리로 비유하셨고, 팔복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벌써 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사닥다리 제일 아래에 있는 디딤돌 계단으로 생각하셨고, 그첫 번째 계단을 딛지 않으면 두 번째 복인 애통해 하는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인 화평에게 하는 자의 계단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성품을 어느 정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은 7복까지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한테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올수 있으며 그것까지도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